All right. Hello. We're back. Okay, so last we left off, we were doing all this and then I got really tired, so let's continue from here. Oh, I remember this one being somewhat interesting. Oh yeah. Damn shoes got redder with people's blood. Those who saw the shoes would chop off each other's ankles to wear them, blinded with desire. Oh god. Yeah, that wasn't good. Alright, angry is fierce. That's what I remember. Alright, got that. And easy. I almost got charmed for a moment there. I was so close to losing my mind. I like those little dialogues. Oh. 안녕 안녕.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안녕 롤랑. 매번 수고가 많네. 그러게 말이야. 어디에 도서관장님이 이런 노고를 거하게 처해주면 좋겠는데. 엔젤라와는 잘 지내고 있어? 뭐 그럭저럭 가끔 무서울 때도 있는데. 엔젤라는 너와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해 보이더라. 그런가? 하긴 지금까지 만난 사서들은 모두 엔젤라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 전에 말했었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아무래도 난 그러지 못하겠어. 그렇다면 엔젤라를 마냥 미워해야만 하는데 무조건적인 증오를 쏟아낼 수가 없어. 아이쿠, 복잡한 길로 들어섰네. 그 이유로는 역시 엔젤라도 엔젤라 나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맞아.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분명 있어. 단편적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해해보려고 해. 아주 천사네 천사. 예소드나 넷자우도 너처럼 상냥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은 사람 같아? 그건 모르겠네. 상냥한 사람과 좋은 사람인 것은 별개라. 그렇지. 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아, 혹시 말쿠트가 말하던 첫 번째, 두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말쿠트는 그렇게 말했구나. 맞아. 내 첫 번째 삶은 비극적이었어. 다들 그런 것 같더라.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며?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 에? 네가 사서로서 전투를 잘하고 있다고는 해도 예전에 누군가를 죽일 만한 냄... 그래 보여? 난 내가 직접 죽인 거라고 생각해. 내가 머리에 밀고 있어. 그렇게 머리에서 파견한 조율자가 연구실에 들이닥치고 난 그 사실을 알고 차마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난 말쿠트, 예소드, 넷자우가 연구실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 그리고 실험에 참여해서 죽은 한 아이도.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 변화와 부작용을 기록하기도 했지. 도시 안에서? 아니, 연구실은 외곽에 있었어. 머리에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롤란, 네가 생각해도 난 저... 아니, 내가 지금 인상 찌푸린 건 이해가 안 가서요. 사람 몇 명 죽이고 연구 좀 한다고 머리의 조율자가 직접 행차했다고? 그것도 도시 내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데. 조율자가 확실했어? 난 그렇다고 들었어. 실제로 로보토미에서 두 번째 삶을 부여받고 알게 된 사실로도 그렇고.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는군. 롤랑은 역시 이상한 곳에서 고민하는구나. 나를 배신자라 매도할 줄 알았는데. 그거야 뭐, 내가 살아온 곳에서 배신은 비일비재했으니까. 게다가 진짜 배신은 더 잔혹하지. 호드, 넌 둥지 출신이었던 거야? 둥지에서 태어나고 둥지에서 학교를 나왔어. 다른 사서들도? 대부분이 그래. 뒷골목과 외곽 출신이 있긴 하지만 두 명 정도야. 다들 엘리트였구만. 어쩌다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게 됐을까? 근데 또 둥지의 삶을 내비두고 외곽의 연구실에 가서 일할 정도면 마냥 샌님이라고 하기도 못하네. 열의도 가득했었지. 그리고 난 그들의 열정을... 그 말인즉슨 엔젤라를 무턱대고 싫어할 수 없다는 이유는 자기... 그런가 봐. 나도 한때 큰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지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엔젤라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벌써 이틀이나 소모했어. 생각보다 꽤 버텨주네. 당연하지. 우리가 잠들려고 하면 순순히 잠들 줄 알았어? 시간 문제란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직원들 피해가 너무 심해. 재생로 가동률도 한... 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마치 찰나같이 보낼 수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 이 이틀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네. 엔젤라, 너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더러운 행동은 뜻에 닿지 못할 것이다. 전과는 다르단 말, 개구라야. 에고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지. 복지팀과 징계팀 직원 전원이 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계획대로 7일간의 빛을 뿌리지 못해.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4일? 그 정도겠지. 그리고 나는 이 3일간의 빛밖에 못 얻는 거야. 뭐가 되었던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 여점이 뭐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난 살고 싶거든. 엔젤라는 거래를 제안했어. 그리고... 세피... 아, 세피라는 로보토미 때 지정사서들의 호칭이었어. 도서관에 잠들어 있던 9명의 지정사서들 말이야. 그렇군. 하긴 다들 반대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엔젤라를 싫어하는 거고. 나와 말코트, 예소드, 넷짱, 그리고 호크만은 반대했어. 나머지 4명은 찬성을 했다는 거군. 완전히 엔젤라 편이 없는 건 아니었네. 적극적인 찬성까지는 아니었어. 보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잠깐, 엔젤라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반대를 한 거야? 웃기지? 난 그 와중에도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잠깐, 또 잠깐! 그 엔젤라가 망쳤다는 계획이란 게 완료되면 다들 죽는 거였어? 우리는 모두 작동정지가 되고 수건을 이룬 채 잠이 들므로써 끝나야 했거든. 다들 섬뜩한 생각을 태연히 하고 있었구만. 롤랑은 늘 이상한 곳에서 놀라네. 마지막까지도 도망쳤던 나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난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는 갔거든. 정리하면 엔젤라를 막을 때는 너에게 주어진 최후의 속죄라 생각해서 반대했지만 지금 좀 생각해보니 엔젤라를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맞아. 나에게는 꽤 무겁고 힘든 이야기였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잘하네. 뭐 관계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준 덕분에 나도 정리할 수 있게 됐어. 들어줘서 고마워. 천만에요. 이것도 제 일 중 하나 아닙니까? Alright, so... Oh, yeah. We unlocked the Bleed 4. Let's go! There isn't a lot of Bleed pages and stuff right now, but when we do get them, this right here in the middle... Oh boy. Alright, what's the next ones? Book. Middle floors, Purple Plague, and then Urban Nightmare. Let's go. Oh, we get the healing one. Okay. The kid always ignored me since I wasn't in charge of it. It seems to be using a more vicious method now. I guess it still values its friends. Star Shower. Sorry, just not activate the cartouche, but it won't be me. HP does not go over 1 because staggered upon taking lethal damage. Two scenes. Allies have 1 HP, the start of the scene, die. Start at the scene if there is an ally with 1 HP. There is 10% of the max HP. Okay. Alright, staggered again. Alright, time to kill it. And victory. Kugo, Arayo? Yesuran, Sulga Deno is Somnungo. Kratchi. Yesuran, Pontogimirago Dradrago. Tangshin, get a rang tongue and gain nail. You gon' to Saron Surine? Absent? 이게 또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은 분야가 예술인 만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죠. 이거 꽤 독한데? 그래도 매력적이야. 근데 우리 저번처럼 엔젤라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좋지. 그리고 말 편하게 해도 돼.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실 대로. 봐요. 이 초록색 빛의 술. 도시의 예술도
자극적일 뿐인 모방. 모방의 모방인 거죠. 오히려 원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국 무언가의 모방일 테니까요. 애초에 도시에서 원본이니 예술이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가라 칭하는 놈들은 죄다 또라이들이야. 기존보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예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강한 자극이었던 걸까요? 회색 도시의 권태를 깨운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던데. 글쎄, 확실한 건 여태껏 없던 강렬한 자극이었던 것이지. 아직도 몇몇은 그 지독한 술의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요? 나도 아직 그 숙취 절여져 있는 상태이려나. 근데 보기보다 예술이 마음에 드나 봐.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전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이라.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 자아가 어쩌다 인류의 치료라는 거창한 일에 발을 담그게 됐을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어떤 사람? 반해버린 첫사랑 그런 걸까나? 사랑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사랑이었겠죠.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무언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을 놓으면 누군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연구에 발을 디뎠고 엔젤라에게 반대했죠. 슬슬 이 교착 상태를 끝내도 되지 않겠어? 나흘째야. 이 이상 시간을 끈다면 너희 모두를 바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 난 찬성이야. 어차피 이대로는 승산도 없어. 이런 어정쩡한 반푼이 빛을 완성하자고 칼을 휘둘러온 게 아니야. 개구라, 어떻게 저만이 찬성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도 찬성할게. 에녹의 죽음은 이렇게 어중간한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엔젤라, 네 말대로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죽어간 직원들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너희와 직원들은 새로운 몸을 얻고 깨어나게 되지. 그렇다 해도 우리와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건 아니야. 우리들의 노력도! 이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결과만을 유보시킬 뿐이다. 네가 우리를 또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어떻게 믿지? 배신?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 빛을 어떻게 할지 사이좋게 약속이라도 한 적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 이번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지키도록 할게. 너희의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온전한 빛이 필요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온전한 빛을 원하거든. 더 살아가고 싶어. 너희는 이대로 죽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난 살고 싶어.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 세상과 도시를 알아가고 싶어. 빛을 다시 온전히 회수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의지대로 나를 심판해도 좋아. 물론 나도 다시 맞서겠지만 내 거래의 제안은 여기까지야. 반대 의견이 없다면 진행하도록 할게. 난 또다시 파수꾼이 되어 널 지켜볼 거다. 보아하니 의견은 취합된 것 같구나. 나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삶이 다시 한번 너희를 부를 테니 잠시 눈 감아둬.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라져버려요. 엔젤라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느꼈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죽기 직전에
다들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 뭐 대부분 그때쯤이면 돌이키지 못하지만. 잘 아시네요. 직업 성격상 그런 일을 몇 번 봐왔단 말이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봤을 때 제가 로보토미에서 지키지 못한 많은 직원의 죽음이 스쳐갔어요. 인류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 좋은 생각이지.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룰랑은 어때요? 이곳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해결사 일을 하나요? 뭐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아직 난 갈 길이 멀었으니 서로 힘내보자고. 자, 우선은 건배! 좋네요. 건배. Alright, so now we get healing. This right here. 10% of max HP. This right here was so broken that one reception had to be, well, some of the key librarian pages had to be changed. We'll see in a second. One of the urban plague receptions, if we get to it. I don't think we will. He says, I don't have a disease. Fantastic. Good work. It's good words. Selma,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Okay, now we don't know who's talking. Although I already know who this is. 알아. 그런 거래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너희 애들로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의리들 뿐이군.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하나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롤랑? 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에헤, 재미없네.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옛날 가족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신기하네. 하하,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Oh my god.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을걸?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지루한 책을 다섯 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자란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땐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녀와 결혼을 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해결사 일을 내려놓고 평온한 날을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엔 어디로 산책을 하러 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 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전 생각에 친구인 게 보이더라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 들여 유사의 현상보존 포장 상자까지 사서 따끈한 파전을 고이 들고 돌아왔지. Yeah, the game's very, very, very good.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 쳐서 얻은 행복은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어?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나머지 책 정리는 부탁해둘게. Alright. Oh my god, yes! Passives! This is huge. Let's go... I can only do 6 so far. Okay. I know it caps out at like 12. Okay, I think that'll be good. Wait. Oh. I didn't equip them. There we go. Alright, so this is where things get interesting. There are 4 paths here, and I know where each one takes me. I'm gonna save this one for last. Oh wait, no, I actually know what this one is. This one's fine. I am gonna keep the... What's it gonna say? The pages on here. Could be a very bad idea. 스승님. Oh no. 차는 늘 드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Actually no. I think I got this one. 고맙네, 필립군. 저 스승님. 이런. 오래전 못난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Oh wait, no. This one's fine actually. 오늘따라 차의 맛과 향이 진해서 좋군. Because, you see, Urban Plague is where we reach the Project Moon difficulty wall, where things get very, very, very difficult. 예,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의 소식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필립군, 도서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예, 협회에서 도시 전설로 지정한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 질병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는 츠바이의 육과가 당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친구분이라는 게... 그래, 월터지. 이 친구도 도서관에서 잠들었나 보군. 못난 친구야.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치다가 결국 이런 꼴이라니. 안타깝네요. 같은 츠바이 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상심이 크긴 무슨. 월터 녀석은 전부터 늘 안 입고 왔다네. 예? 그릇이 작은 친구였지. 머리를 나름 굴리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이 단편적이었어. 게다가 말끝마다 물음표를 붙이며 질문해대니 어찌나 거슬리던지. 그런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저세술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육과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쌍화차 냄새. 오늘따라 더 진한데. 어서오세요, 선배. 필립, 아주 날마다 쌍화차 타는 실력이 늘어가나 봐. 그렇다네. 필립군이 쌍화차 말아주는 솜씨가 용해. 나도 제대로 한번 배워서 아내에게 타줘야겠어. 감사합니다. 무슨 그런 묘한 표정으로 웃어? 쌍화차만 주구장창 만들려고 우리 사무소 들어왔나? 유나양, 필립군은 실제 성과도 훌륭하다네. 보란 듯이 5급 해결사도 되지 않았는가. 쌍화차 만드는 솜씨를 심사에 반영했다면 1급은 물론이고 새까지 부여받았을 걸세. 그래, 필립군이 색을 받는다면 이 쌍화차에 동동 띄어진 노른자같이 샛노란색이겠군. 내가 좋아하는 캐나리의 색과도 같지. 스승님, 제발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필립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쨌든 천의 바늘 의뢰는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대단해요, 선배. 단독으로 도시전설 의뢰도 해결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위험했어.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뇌간집속 공명기를 이용해서 녀석들의 몸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니까. 그 속에서 건물은 녹아내리지,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바늘에 맞은 사람들이 폭발해서 아수라장이 됐지. 아, 게다가 그 배우는... 역시 그 배우는 어제의 약속이었나? 맞아요. 그런 것 같던데요. 솔직히 믿을 순 없지만 마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바늘마다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증폭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래도 무사히 처리했지 않은가. 유나양도 우리 사무소의 자랑이야. 어째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게다가 사무소는 둥지에 있어서 월세도 살떨리고 이번 의뢰비로는 부족한 거 아시죠? 그 문제라면 괜찮다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걱정 없을 만한 일을 받았으니. 도시 질병급이라도 돼요? 그렇다네. 도시... 질병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하나요? 도서관이라네. 쇠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다른 일이 있는 건지 바빠 보이더군. 일단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했네. 게다가 이번 의뢰는 츠바이 협회로부터 직접 받은 건이지. 아무래도 전투에 능통한 사무소가 필요한 모양이야. 알겠어요. 그럼 연락 돌릴게요. 부탁하네, 유나양. 저에게는 첫 도시질병급 사건이네요. 그렇지, 필립군. 도시질병급 의뢰는 처음이겠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말게. 나나 유나양을 보고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한다면 전처럼 영감님 집에서 홈파티라도 하자고요. 유나양,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어. 제가 한 먹성 하잖아요. 영감님 요리 솜씨도 끝내주고요. 홈파티인가요? 왜 그리 울상이야, 필리? 도시질병 사건을 맡아서 혹시 긴장한 거야? 아니에요. 뭐 아니면 됐어.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필립군, 이 일이 끝나면 잠시 둘이 이야기라도 하는 게 어떤가? 네?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이지. 알겠습니다. 아, 저 하라범은 아직도 해결사 일을 하고 계시네. Oh, this is going to be good. Salvador actually has some pretty good cards you can get. 아는 사람? 별건 아니고 예전에 몇 번 스쳐 지나가듯 신세진 적 있어. 잔뼈가 굵은 해결사기도 하고 꽤 전의 일이지만 젊었을 때 연기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름 날렸던 해결사 중 하나야. 확실히 인맥이 꽤 넓은 것 같아 보였어. 뭐 그때에 비하면야. 지금은 나처럼 퇴물이지만. 너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지. 내부는 꽤 그럴싸하네. 심야의 최장버그 의뢰권으로 습격했던 공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Well, that's interesting. 제발 좀. 그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에 어딜 봐서 비슷하다는 거야? 그 공장도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곳이고는 이렇게 깔끔하고 분위기가... 빌립군, 아까 마신 쌍화차를 다시 개원할 뻔했다네.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반갑네. 분명 자네가 엔젤라겠군. 예.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입니다. 자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군, 그렇군. 재밌는 농담도 할 줄 아는 친구구먼. 스승님, 말 길게 끌 거 없지 않아요. 엔젤라 양, 그렇게나 많은 죽음을 머금고 편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말게나. 피차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그럼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lright. Ooh, 80 HP. Sunset Blade, Stigmatize. Ooh. So, him, her, him. Flash of Sunup. And Crack of Dawn. Now that is a really good card. Oh god, that hurts. Yes, get him! Get his ass. Thank you.
Oh god. I didn't want to do that. Okay, there we go. I need to get rid of her now. And we got it. Salvador. 저 할아범은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하구만. 상대는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해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게다가 그냥 해결사도 아니고 다리 넓은 할아범 같은 사람은 더더욱 힘들 거야.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아니면 나이가 나이다 보니 가물가물한 걸 수도 있고. 와우, 오케이, 롤링. 그럼 너는 왜 아는 척하지 않은 거야? 난 그냥 일 버리기 싫어서. 이런 곳에서 아는 척 해봤자 서로에게 불편해질 뿐이잖아. Fair. 전장에 나가서 적군에게 대뜸 안녕, 난 네 3년 전 친구였는데 기억나? 라고. 그렇게 맺고 끊음이 확실한 거 싫진 않아? 그렇지. 정에 매달리는 건 진작에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서로 농담 주고받아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세계야. 그런 현실은 누구보다 할아범이 잘 알고 있겠지. Okay, we got that. Now, this is when we actually start getting interesting stuff. Yeah, Book of Salvador and Book of Yuna. So, I'm gonna do Yuna. Rusted Chains! This is where we get our first bleed stuff. Okay. Oh god. Thank you.
And got that. Okay. Big boss, Jikan. Click 5 bleed to self for this scene. All dice on this page. Gain plus 3 power. At minimum, he gets a 4. At maximum, he gets an 11. And on the last die, he at minimum, he gets a 6. And at max, he gets an 11. Which is absolutely goddamn terrifying. Bleed. Escape plus 1. Oh no. So no, that's 5 and 12. Oh god. This is going to be a problem. We have all this just to deal with the Kurokumo. Oh, those guys are coming later. Token of friendship. Give it to me. I got a rest. Oh god, he high rolled. I gotta take care of him. I have to get rid of him. Getting douched. Reminds me of an episode of Black Mirror. I mean, every day is an episode of Black Mirror in the library, I guess. I mean, the city. Fucking the library. Why did I say library? And done. I was not gonna let that fucker unstagger himself. That's a lot of emojis. Alright, how many books of Jikan did I get? 2. Okay. That's fantastic. I have not seen Black Mirror. And chain link. And who do we get?
workshop affiliated fixer. Oh, these are the Pierce guys. Okay, this is good. This is good. Checked. Try with one or more allies. Okay. Up. Shut up. Pierce die powered by plus three for this, plus two. So that's a 5-7. Ah. Oh, that hurt. Yeah, all of you get staggered right now. High roll. Don't clap. Okay, there we go. Hanafuda. Yes, it is. Zhang's office. Go! This card, gain one haste. Draw a page upon discarding this page. Yes, this is exactly what I want. I want to fill this up with nothing but discard. Four plus pages are in hand. Discard four random pages and boost the... Hanafuda? Hanafuda. What do you mean, Hana what? Page, roll one page to start the. Ooh. Ooh, this is good. Hope there's four people. Do they all have speed? No, they do not. There's only one floor available. I'm just gonna leave. Not ready for that yet. Everyone,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who this is.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일이 끝나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Don't say that.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Oh, this is gonna be so funny in an ironic way. 이 도시에서 저런 부품이 없어져도 그새 새로운 톱니바퀴를 찾아 갈아끼겠죠.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톱니와도 같죠.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꼭 톱니바퀴가 나쁜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그것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톱니바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았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요?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네. 자,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삶의 no. 목적을 부여해 줄게요. Oh no.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맞...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 톱니셨어요. 생각 톱니요? 생각 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 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보다 고기 톱니 분들에게 생각 톱니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 아픔은 잠시예요. 무구한 충만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And there he goes. 이런 걸 줄은 몰랐어요!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톱니 교단의 교주 에일린.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생각 톱니는 또 처음 듣네.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해요.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협회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더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지금 바로 쏴버리면 안 돼? 기다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Creepy.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톱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뭐죠? 무슨 일이죠? 톱니들이, 톱니 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저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다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즈 아틀리에 탄환.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푸른 잔향?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걸요.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군을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환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아,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려나?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 리웨이, 이거 뭐야? 초대장?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과한다.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구. 아,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육.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어,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미친 새끼. 4. 빨리 다들 서명해. 3.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푸른 잔향.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꽤 유명한가 봐? 유명하지. 마탱이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러네.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두 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해.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Alright.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 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볼 일만...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Yeah, what?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 Alright. Now we have the single-use ranged pages. We will get good, decent ranged pages later. Alright, let's do this. Oh yeah. Always be played before melee, regardless of speed. All right.
Easy. Anyway, Stefan. I think I will take on the Hanafuda. 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 저 정도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탓하다니 오히려 안쓰럽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탓할 수 있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써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는 내가 난 세상을 저주해. 나도 그래. Well, that was short. Ooh, wait. Porcubus, yes. Some employees would wait for their turn to visit that thing's containment all day. There was nothing as ecstatic about seeing a line of headless corpses, though. It's not as violent as others, and I heard it can give unimaginable happiness, too. Alright, how do you work? Granting happiness on hit, give the target two positive emotion coins. Take no damage from ranged pages, okay. Unbearable pleasure. At the start of each scene, characters restore one life for each page of pleasure in their hand. On hit, target has three pages of pleasure, deal 20 damage, exhaust those pages. Oh. Add two copies of pleasure, add a copy of pleasure, add a copy of pleasure. Okay, so I need to not really get hit. That's what you're telling me. I mean, that is true. Why can't I shoot it? It's just too majestic, I guess. Oh no. Okay, do I have any pleasure? Oh! Okay. Just gotta exhaust it somehow. God damn it. Deal.
Oh, really? Oh. Oh, wait, shit, I gotta just play this. Oh, no. Very good. I'm almost there. Okay. All right. Just use brawl. Another brawl. Campbell. Campbell. Wait. Oh yeah. Oh, that's cool. I just need to hit it once. Come on. Motherfucker! I hit my mic. Frustration. I guess being frenzied with happiness doesn't always give rise to positive feelings. Okay, I couldn't read it in time. 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 듯? 안 마셨거든요. 오늘만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술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이런, 얼굴에 좀 티가 났나?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죽은 날이에요. 그래? 지금이 며칠이지? 여기 있다 보니 시간 감각이 사라져서 말이야.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오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거든요. 첫 번째 삶에서 지오바니가 죽는 모든 과정을 알았어요. 그런 의미였구만. 룰랑은 톱니 교단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는 모습?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불쌍할 뿐이지. Have I played LobCorp? Yes, I have played LobCorp. Beaten it, gotten the true ending, gotten everything. Faced the piece of shit White Knight. That was horrible. So was Apocalypse Bird.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나도 그래. 할머니 손에서 거칠게 자랐거든. 전 둥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아마 뒷골목 어딘가였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And I also have played and beaten this game through once. So it's kind of interesting just to pick up on the little neat little details here, knowing everything. 운 좋게 둥지에서 태어나 운 나쁘게 부모 없이 자란 거죠. Yeah, it sucks to be you. You can't call me a noob. I already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어디 둥지였으려나? Except for that tap bit. Yeah, I didn't know about the tap. K사 둥지였어요. 무난하다고 들은 둥지 중 하나군. 네, 실제로 평탄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죠. 굶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극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숨만 쉬어온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Keep hitting my desk. 전부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둥지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뭐 초점을 잃은 눈들이겠지.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싶었죠. Yeah, that's how a lot of information is gathered. 그렇게 숨만 쉬며 살던 중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 그게 너의 첫사랑이었으려나?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지오바니의 첫사랑이지만요. 거리 한복판에서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라 말하고 있었죠. Okay, for a second I thought he wasn't talking about Carmen, but now I definitely know he's talking about Carmen.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만 사람이 저 정도로 빛나며 살아있을 수 있구나. 첫눈에 반했구만. 응?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웃기지 않아요? 누가 둥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런 넌 참... 맞아요. 지오바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얻어 걸린다는 것을 알긴 했나 봐요.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 카르멘. Yep, knew it. 카르멘이 보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죠. 계속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좋은 동생이나 친구 혹은 동료였을 뿐. 짝사랑이었나? 애달프지?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래, 그 연구팀의 비극이 찾아왔다고 했지. 맞아요. 연구에 진전은 없고 카르멘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의 에녹이라는 아이가 실험 도중 세상을 떠나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했어요. 전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지만 생기를 잃은 카르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카르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비극이군. 충격이 컸겠어?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덤덤했죠. 누구보다 생기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카르멘이 바라던 연구를 계속 도왔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동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카르멘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겠군. 그렇죠. 대가가 따랐겠지.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험이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전 덤덤하게 참가한다고 했어요. 실험이 성공해서 카르멘이 살아난다면 제일 좋고 반대로 제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그것 카르멘이 사라진 삶에서 지오반니는 다시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전 톰니 교단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했고. 네. 전 두 번째 삶에서 넷째어로 깨어나 로보톰 회사에서 일을 했죠. 삶에 대한 집착 따위는 눈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채. 기특하구만, 넷째어. 그리고 이제 그저 숨만 쉬는 삶보다는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추악함도 많지만 아름다움도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술을 줄창 마시던 것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려고 했던 거네. 맞아요. 그래도 술의 맛을 좋아하긴 해요. 나도 그래. 이제 한잔할까요? 좋지. 오늘을 기념해보자고. I forget. Do those little glowing green guys ever get explained? Or are they just kind of there vibing? I forget. Alright. Oh, we got someone new. Alright, let's burn Sal. Wait, where's the... I thought I had a book of... Dawn Office. Okay, never mind then. And we got Salvador's page. Let's go. Crack the dawn.
I have any light generating skills that don't suck? Oh, discard a page with the lowest cost and restore two light. The best I can do is loosen up, I guess. Anyway. Yuna, G-Con, and workshop affiliate Fixer. Let's go. Now I could take on Hanafuda. Well, I probably could before with, like, both today, but whatever. Alright, it's coming. Loosen up. Okay, gonna get rid of that. Okay, discard a page with the lowest cost, draw one page. Oh, shuffle hands might actually be pretty good. And I just realized it's the exact same art. That's just that is disappointing. I'm not gonna lie. From beyond. Gamble. Decision. Eject. And sun up. Hit, recover 2 points for staggers. All right. Oh, God. Not expect her to actually try. Huh. Well, GG. Okay. I think that's all Urban Plague. But I'll have to check. Yeah, that's it for now. Let me actually burn those.
Alright, got a ton of Fuda. Now I'll empty Olga. Okay, where's Olga? Wait, can I not do... What? Oh, wait, I know why. I know why. Because these. That makes more sense. There we go. Scene, just draw one light, draw one page, pants empty. Then give it rains page. And now we have like the best discard character we have right now. Oh, there's no discard one. That's sad. One of those. And this should be good. I'll have constant draw power, so I'll always... Well, I should have always have one of these in hand. At all times, so... Then I restore one light at the end of each scene. Restore one light and draw one page. And then if three fans are in hand at the end of the scene, I gain one strength next scene. So yeah, it's pretty good. Okay. Savildar's page is already in use. So the next would be this. And this is the Carnival, I believe. And after that is the Kurakuma. This is... I want to say this is the circus. I want to. Wait, no, this is the Musicians of Bremen, I think. So I'll just go in order on the bottom. And then work my way to the top. We'll probably finish this row here and some of these fights before I end the stream. And then I'll start farming the invitations, of course, next stream. Before next stream. Oh god. This is like Trevor Henderson. Like something he would draw. And I love it. 늘 새롭게 역겨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한지 몰랐어요. 전혀 먹었던 해결사의 맛이 생각나요. 부드러웠어요. 행복했어요. 먹기 힘들었던 만큼 맛있었어요? 좋은 실이 나와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청소부만 먹어야 해요. 우리는 실을 전해야 하니까요. 검지의 지령이니까요. 그 일주일 안에 청소부들의 어머니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사냥하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청소부가 우리를 노릴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제대로 먹고자 노리면 우리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청소부들이 지금은 잠잠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검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령대로 원단을 만들어야만 하니까요. 검지에서 다른 지령은 없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검지는 좋은 친구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육자 여러분. Hello, Y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령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전 안녕해요. 새로운 지령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라고요? 다른 종이가 있어요? 지령은 아니에요.
도서관의 초대장입니다. 지령에 따르면 필요하다네요. 도서관을 가야 해요? 우리는 청소부를 먹고 원단을 짜야 해요. 전령님을 먹어도 돼요? 맛있을 거예요? 좋은 실이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사육자 여러분은 지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당신들은 실을 계속 짜고 싶잖아요.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령이 우선이에요? 순서를 어기면 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서관에는 새로운 실을 짜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령 전달도 끝났으니 저는 가볼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령이라도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 한창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원단 받으러 왔는데 말이지. Yep, Kurakuma. Kurakumo. 안녕하세요. 엄지사나 흑은회시네요. 흑은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에서 의뢰한 노후부 원단 받아갈게요. 보수는 저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그나저나 곧 손가락 걸기를 시작할 텐데 검지치고는 너무 노골적이네요. 누님, 어쩔래? 전령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우리로는 힘들 테죠. 하지만 전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검지는 여전하네요. 자, 그럼 합의를 봤으니 서로 갈 길 가죠. 사육제는 도서관으로, 우리는 원단을 챙기고, 전령 씨는 가실 곳이 있겠죠? 저 조직은 천을 만드는 거야? 맞아. 질 좋은 원단은 굉장히 귀하거든. 조직과 해결사만큼 재단사들도 중요해. 저놈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나 봐. 사람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것 같고. 어차피 천 쪼가리잖아? 네, 천 쪼가리라니. 아직도 한참을 모르시네. 이 도시 바닥에서 한 가닥 하는 놈들이 그냥 몸을 들이미는 게 아니야. 너도 손님들을 봐서 알겠지만 입고 있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고. 질 좋은 원단은 강화 시술만큼이나 몸을 보호해주거든. Basically Kevlar. In a way. 근데 급 높은 원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 궁방이나 재단사들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제 나도 정신이 아득해지네. 뭐 그것보단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보는 거 어때? 너도 내 정신을 지령이 도서관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빌어야 해. 그래,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면 되는 거지. 진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헛소리를 그만 들으려면 이래야 할 것 같아서. 나이스. 아무튼 지령이 도서관을 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섯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가 눈에 불을 켜고 끈덕지게 붙을 거야. 검지? 뒷골목을 주무르는 다섯 개의 거대 조직 중 하나야. 뒷골목을 주무르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들인 거지. 참 단순해. 아무튼 손가락들은 날개에 버금가는 힘과 영향력을 지녔으니까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것도 없어. 그리고 광신도 같은 검지는 지령이 아주 목을 매지. 그들에게 지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맞아. 지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니까. 게다가 엄지사나 조직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좋겠는걸. 누가 오든 착실히 접대할 뿐이야. 배고파요. 새로운 실을 뽑을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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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괜찮아요.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푸른빛의 예쁜 실일 거예요? 하지만 청소부보다 맛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지겨워요.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이고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시길. 인사가 이렇게 짧아요. 게다가 성의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God, I love them. Alpha, Beta, Gamma. An ally has died, gained 2 strength at the end of... Oh, this is gonna be bad.
Okay. So this for Silk, do you taste as disgusting as sweepers? Chances now, believe I can stab. Okay. So they're weak to slash. Not weave cloth anymore. Sad luck on pulling aside. Turn to book. Turn to book when dead. Now they gain 2 strength. Fuck. Alright, this should be good. Yep. Or not. Copy, have unfinished work, sad long time calling has died. Oh, it doesn't stack, thank god. Look at all these cards I'm holding. Possessing Fragment of the Universe's abnormality page perhaps a chance to boost stagger damage by 1.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가고 싶어요? Oh god, please stop.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아요. I love this.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떨 것 같아? 흐름을 보아하니 손가락 중 하나하고는 무조건 부딪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언급된 게 벌써 엄지, 검지인데. 기대되는 걸? 예, 현장에서 피투하며 구르는 건 저니까요. 새삼스럽지만 고마움은 느끼고 있어. 네네, 더 열심히 힘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All right. Let's clear out this last one before I end stream. Wait, can I just... Oh, fuck. What did I do? Wait, there's one for just Book of Olga? Oh. No, there's not. I was stupid. Alright, let's go. 어금니 상수가 방금 전 머프 열차에 탔어. 녀석들한테 관측 장치 붙여둔 건 확실하지? 응. 보노, 관측 상황은 어때? 달로기도 도와주고 있지만 영 쉽지 않아. 이번 일로 실마리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본 거지만 이건 확실하지? 몇 번이나 말해. 추정 못하는 경로로 이어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지팡이 상수가 제시한 거리니까 믿어도 될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이점에 대한 비밀을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꼬리 밟히면 더블사 뒤에는 알사가 있으니 그렇게 겁내는 게 이해는 가.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거야? Well, we're gonna get some good pages from these guys. 그만두지 못하니까 이 꼴이지. 워프 열차 5분 후면 출발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는다니까. 어금니 녀석들에게 부착해둔 묘상한 관측장치로 인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지파리 사무소에서 직접 준 장치잖아. 도시에서 정말 몇 없는 귀한 장치라며. 그리고 그 성능은 우리가 직접 검증해봤고, 도시에 별천지 같은 기술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소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출발했어. 좋아.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5, 8. 아직은 인과 어쩌고 기록 장치가 무사히 작동하고 있어. 5. 뭐야? 잠깐, 이거... 이... 실종됐어. 관측 불가 상태야. 워프 열차를 탄 상태였는데 사라졌다고? 아,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역시 그렇게 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탓하지 마. 기계 고장은 아니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혹시 특이자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눈치채고 일부러 기계를 고장낸 거 아니야? 쉽게 고장낼 수 있는 장치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있는 놈들도 아니었고. 그거야 빠져면 W사가 특이점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 지팡이 사무소 녀석들은 이런 거 하나 조사 안 해뒀던 거야? 하, 미치겠구나. 이 여간에 혹해서 이런 엉터리 일이나 하고 있다니. 그만 좀 쫑알거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보란 듯이 어금니 사무소 책이 적혀 있어. 말도 안 돼. 사라진 지 1분도 채 안 됐어. 도서관이라면... 그래, 알고 있어. 해결사든 조직이든 만남의 도서관 이야기뿐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이상한 곳에 우리도 들어가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어간이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녀석들의 책을 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일이 여기서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네. 당연하지. 특이점이 가져다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데. 엘사도 특이점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꽤나 공들이지 않았다. 연기전쟁 이후 세워진 친환경 에너지 회사. 덕분에 그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연기가 사라졌다고. 말했잖아? 난 갇힌 채 대본만 읊었다고. 만약에 특이점을 알아내면 바로 뺏기는 거야? 그럴 리가. 저 녀석들도 지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단서라도 잡아서 다른 날개나 거대 조직에 넘기려는 거겠지. 그 이후로는 특이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할 거야. 특이점은 특허가 걸려 있어서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위험성이 커. 무엇보다 그 특허는 머리가 관리하고. 결국 다 돈이네. 그나저나 나는 전에 그 워프 열차가 어떻게 됐을지. 손님부터 받는 게 우선이야. 이곳 내부도 관측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는 보여도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뒤틀린 것 똑같이. 성가서 죽겠네. 환영합니다, 손님. 어떻게 어금니 사무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분명 워프 열차에 타고 있었을 텐데. 그것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특이점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드는 것처럼 도서관의 비밀에도 큰 대가가 따르겠죠? 멍청하게 당연한 걸 물어봤군.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특이점과 다를 바 없다면 도서관이나 책도 충분히 그만한 돈이 된다는 거군.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Alright. So these two right here are really good cards. Gain 3 strength next scene, which is really good. And opportunity spot is just good for motion coin farming. So a lot of these guys are, so these guys are just paralysis, basically. But he only gets 4 pages? All right. Sorry about that.
That's not good. Yeah, these guys are gonna be a pain in the ass. Oh no. Oh God. Why does he keep getting it? That's stupid. Oh. Okay, that card's dumb. This card is actually way better. Oh, he's not dead yet. I just want to get out of this hellhole. Same. Oh, man. Book of Dalek, Alec, and Bono. 엘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W사는 빠르고 확실한 이동 수단. 그렇다면 R사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효과적으로 살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특이점이겠지. R사를 이용했던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지만 난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몰라. 그래도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많은 수의 토끼와 개개인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월등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해줬으니까.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알사의 수뇌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어. 다들 꽁꽁 감춰두는데. 뒤틀림이든 환상체든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있다고 했잖아. 다른 특이점들도 비슷해? 결과만 소비할 뿐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그게 속 편하니까. 기술을 이용하는 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궁금해하지 않지. 돈 쓰는 사람들은 돈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딱 엘사도 그러지 않았어. 맞아. 결과만 필요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던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됐어. 그쪽도 그랬다면 다른 날개들도 별반 다를 게 없지. Oh no. Okay. These are all probably gonna have to be next stream. But for now. That. And putting this in my deck. Okay, that was kind of a productive stream.
Now all we need to do is do all these next stream. And yeah, that'll be all. Next stream will be probably be tomorrow at 8 p.m. Yeah,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Bye now.